안녕하세요. 가족 베이스볼 박여더순입니다. 오늘의 글러브는 TS 글러브입니다. 요즘에는 TS라는 말이 향수로 많이 유명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TS 글러브입니다. 엄지에 있는 각인 로봇와 일본 스티어 가죽으로 만든 2등급의 오더인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TS 글러브의 특징 중 하나가 엄지 부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인지 글러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엄지 부분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원하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길들이기를 맡긴 고객님은 비틀각을 원하는 게 아니기에 엄지 고리 끈을 최대한 당기고 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는 배팅 장갑 라지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지 부분에 요즈를 끼운 후에 다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들이기는 수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끈의 장력을 줄이기 위해 끈부터 해체를 진행합니다. 포구면을 넓혀주고요. 엄지, 손부분, 검지 부분, 포구면을 골고루 완화시켜줍니다. 무조건 쉐이퍼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주고 두드려주고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1차 길들이기를 한 모습입니다. TS 글러브는 아마 사장님께서 1차적으로 길을 들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드하거나 길을 잡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맡겨준 고객님은 많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셨으니 계속해서 길들이기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길들이기는 아까 했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고요. 길들이기, 특히 수타 길들이기는 단기간의 강한 힘보다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힘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글러브를 20분에서 30분 정도를 4회 길들이기 하였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간단한 작업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글러브에 각이 생긴 형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죽의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시 한번 길을 들일 예정이고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드러운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길들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대전에서 야구용품점을 하면서 이 TS 글러브라는 브랜드를 많이 접하기도 하였고 예전에 가죽 글러브를 TS에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만들고 있지 않은데요. 글러브가 나쁘다기보다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글러브 길들이기는 손님께서 원하시는 길각대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많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이 부드럽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포구면 또한 좀 넓게 잡아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넓게 잡아드렸습니다. TS 글러브 대표님의 장인정신과 수많은 경험들은 정말 존경하고 흔히들 대충 만든다, 마감이 좋지 않다 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엄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있는 글러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오더 글러브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고 싶고 뭐 한국에서 만든 글러브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TS 글러브 추천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가족 베이스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